네, 지금부터는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양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바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진경 코스 파트너스 본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우리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다양한 종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문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하창환 본부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종목부터? 그럼 오늘은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종목 확인 또 하고 넘어와야겠죠. 종목 확인 바로 들어갑니다. 네, 스피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유안타증권, 그리고 GS글로벌, 현대차, 그리고 뉴인텍, 우리손 FNG까지 좀 꼽아보셨고,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그린케미칼, 포스코, 그리고 NC소프트, 고려아연까지 선정을 해서 오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일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창환 본부장님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쵸, 이쪽을 네. 먼저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뵀으니까요. 제가 좀 변덕이 심합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시작할까요? 네, 첫 종목 유안타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IPO 시장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수료 수익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제 유안타증권이 순이익이 1,000억 원을 좀 돌파하면서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이 주식시장이 물론 거래대금도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공모주 펀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관련 수익이 크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안타증권이 또 하나의 경쟁력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특히 IB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을 좀 진행했었고요. 인력 충원으로 이 IB 부분을 좀 강화를 하면서 1위 굳히게 좀 나서는 계획도 좀 보여졌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중소형 기업 위주의 IB 실적을 좀 쌓아 나갈 것이다 라는 계획들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기업 금융 중에 얼마만큼 또 성과를 보여 나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 자본시장 영업력 전반을 확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산업을 투자 은행 이제 사업으로 좀 다각화를 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IB 부분에 대해서 강화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서비스로 좀 제공하면서 이로 인해서 리테일 부분에 대한 강화 의지를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성장세가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 확충이 좀 진행이 되면서 몸집이 키워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영업력을 좀 보여지면서 수익성 개선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에는 만기 3년 공모채를 발행해서 1,500억 원의 규모의 자본 확충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또한 범중화권 증권사라는 점도 유리하게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첫 종목 유안타증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네요. 오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550원대 흐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창환 본부장님,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네, 뭐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제 자주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러네요. 네, 임플란트 섹터는 제가 상당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6월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정말 상당한 숫자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수출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캐파가 좀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또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견조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좀 결정이 날 수가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일단 성장이 좀
발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은 약 25% 정도로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있는 인구 대비 국내랑 비교를 했을 때 임플란트를 체험했었던 사람들 그런 수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식립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그 기초 과정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견조하게 이런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고 산업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섹터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130% 정도나 오른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전망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6%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2만 3천원대 흐름입니다. 자, 여기에 맞서서 이번 종목도 역시나 좋은 종목 주실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 GS 글로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입이라든지 유통시장도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S 그룹이 최근에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GS 글로벌의 경우는 PDI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역, 통관, 뭐 검사까지 모두 포괄을 하는 이 사업군이 꾸준히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좀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최대 자동차 수입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평택이라든지 당진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입 자동차 PDI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물론 이렇게 수입차 PDI 사업도 좀 안정적인 매출세를 좀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이 새롭게 좀 진출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2019년부터 전기차 PDI 사업에 좀 뛰어들었었는데요.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인 BID와 전략적인 제휴를 현재 맺은 상황이고요. 전기 상용차에서 트럭이라든지 뭐 승용차 쪽으로도 계속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할 계획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친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수익권을 좀 창출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 글로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0.36% 강보합권 2,785원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또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좀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케미칼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또 탄소 배출 또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예. 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과거에는 이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은 좀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이산화탄소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CCU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국책과제를 또 진행을 했었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좀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또 유럽에서 FIFO에 대한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또 환경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뭐 민간에서도 열심히 따라 하겠지만 정부에서 일단 주도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또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굉장히 뭐 더 열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식량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내 유일 ETA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분리막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수혜들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료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견조하게 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책적인 기대감들까지도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탄소 배출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는 가장 좀 덜 오른 중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후발로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잠시 더 들어봤고요.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함께 보면 좋다라는 의견, 그린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중국 시장에 지금 열렸습니다. 홍콩 항셍지수 계속해서 2.93%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닷새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까지도 같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현대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신차 출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발 기대감 때문이죠. 특히나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미 지역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수주에 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글로벌 친환경 그 상용차 시장을 오히려 선도를 하겠다라는 기술력을 계속 돋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세계 최초로 이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이제 수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발 확대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꾸준히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이제 매출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깜짝 실적을 일단 기록했었고요. 특히나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을 현재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점차적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각국마다 이 정부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속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합작법인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자동차 업황 자체가 또 되살아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0.2% 정도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사실 요즘 흐름이 워낙 좀 대형주들이 갇혀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대차의 긍정적인 전망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자, 현대차였고요. 그 다음 종목 어떤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포스코입니다. 철강주들이 사실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업황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전거래일에 수출세 관련된 좀 이벤트가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환급 부분에 대한 그런 이벤트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그런 업체들의 생산량이 좀 감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국내의 철강 업체들의 좀 견조한 또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다.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실적이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주요 품목들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하반기에는 조금 이런 생산에 따른 타이트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전방 산업이라든지 뭐 인프라 사업들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전기라든지 이런 조선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철강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견조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한 3-4달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막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매물 부분들을 좀 제대로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38만 원 라인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33만 5천 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서 모아가신다라는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증치세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될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숫자를 좀 세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너무 넘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시느라 좀 그랬었던 것 같고요. 포스코 철강 쪽도 알아봤습니다. 워낙 또 호실적이 나왔고 2%대 오늘장에서는 빠지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인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 대란에 따른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당분간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인텍의 경우가 고압 진상용 콘덴서라든지 그리고 고압 선료와 그리고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특수 콘덴서를 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 기기의 어떤 전압과 그리고 전류의 그 효율, 유효 비율을 좀 개선해서 최적의 절전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매출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즘 이제 블랙아웃이라는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와 이에 연관이 되어 있는 컵캐시터 물량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컵캐시터의 경우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자동차용 컵캐시터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세로 좀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차량용 컵캐시터의 수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분을 통해서 성장 동력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인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워낙 또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1.47% 오르네요. 오늘장에서 좀 하락 반전하는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인텍 4,155원대 흐름 함께 확인하시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네, NC소프트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블레이드앤소울2에 대한 이런 출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자체가 이런 좀 대작 MMORPG 게임의 좀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리니지M 그리고 리니지2M도 견조하게 지금 순위가 유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 매출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작에 대한 라인업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작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불소2 자체가 대작 게임이고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매출만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런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단기적으로 출시 지연이란 이런 악재들은 지금 대부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신작이 출시가 될 라인업들이 좀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하셨을 때 좀 괜찮은 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끝내주셨네요. 네. 자, 과연 이 NC소프트 게임 명가의 자존심을 다시금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NC소프트 그래도 상승 탄력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늘려가고 있네요. 82만 8천 원대 흐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본부장님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예쁘시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우리손 FNG 예쁘게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동과 그리고 이제 한우 축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준의 양동 부분에 대한 주력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가 약 45%가량 차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국의 경우가 지난 2018년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홍역을 이미 치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당분간 돼지고기 상승 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겠지만 우리손 FNG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요즘 폭염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집단 폐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6%가량 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돈에 대한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경우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에 있어서도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속기업들을 통해서 뭐 원종동 사업이라든지 모돈이라든지 비육도 생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계열사인 팜스토리라든지 이지바이오로부터 뭐 사료 메이 이랑 또 계열사의 어떤 관계에 힘을 입으면서 안정적인 또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에 따른 뭔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본 종목이 바로 우리손 FNG였습니다. 뭐 축산업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정말 뭐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또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셨어요. 오늘장 1.33%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쁘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잠시 드려봤습니다.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하나 남았네요. 하창원 부장님, 어떤 거 알아볼까요? 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일단은 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목표가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70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뭐 그 구리가 움직일 때 혹은 이제 금가격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섹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수소, 풍력, LNG 발전 등 정말 복합적으로 이런 신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박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도 엄청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점에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풍력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호주에 이런 에너지사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들,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친재생 에너지 부분들 중에서 좀 기대가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신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이에 따른 좀 매출들이 이 사업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뭐 구리라든지 금, 은 이런 이제 매출들은 좀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아연이랑 연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타이트한 부분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뭐 2차전지를 묶이면서 계속해서 요즘 상승 탄력 가져가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강보합권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27일 날 발표된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개씩 빠르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주 안에 넣어보시고요. 함께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어느덧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면 좋겠지만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